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엔 주작하다가 딱 걸렸던 예능들을 또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이돌 학교입니다. 아이돌 학교는 한창 푸드의 인기가 하도를 치솟던 시절 아예 엠넷에서 걸그룹 전문 교육기관을 표방하며 이순재 교장 선생님의 김희철 담임, 바다 음악 선생님 등의 선생님이 계신 학교 예능이었는데요. 걸그룹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11주 최단기 데뷔를 목표로 하여 총 3,000명의 지원자를 체육관에서 오디션을 보고는 40여 명을 뽑아 학교에 합숙을 시키고 11주 과정 끝에 9명을 최종 선발하여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식은 푸듀식으로 시청자 투표였는데요. 열심히 덕질을 하면 육성회원이라는 멤버십을 제공하여 방청 신청권과 MD 상품 등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2.3%로 시작한 시청률이 0%대로 끝나기도 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엄청나게 열악한 시설에서 소녀들이 합숙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PD수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페인트 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냄새가 진동했고 먼지도 굉장히 많아서 피부병이 날 정도라는데요. 색 반전만 시키면 군대 내무반과 판박이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탈락은 없을 거라는 첫 약속과는 달리 2회부터 하위 성적 8인을 탈락시키기도 하는 등 방송 내내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방송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11주 만에 프로미스9이라는 걸그룹 데뷔조가 생기며 종영합니다. 그런데 그중 굉장히 인기가 많던 이혜인이라는 참가자가 탈락하여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11화에 나온 평가투표 점수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이혜인이 2700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방송이 끝나고 이혜인 갤러리에서 팬들끼리 투표 인증한 것을 모아보자 5000표를 넘게 받은 것으로 나오면서 주작 의혹이 시작됩니다. 이는 여러 커뮤니티 등에 퍼졌고 뉴스 기사로도 나오는데요. 화가 난 팬들은 이혜인 갤러리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제보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돌 학교의 최종 데뷔 멤버 투표수를 요청하는 성명문까지 내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혜인이라는 검색어가 자꾸 오르내리락하며 검색순위 조작 의심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엠넷은 아무런 해명도 실득표수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프로그램의 인기가 없었고 시청자들 역시 거의 직후에 JT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인 믹스9을 까느라 점점 조작 논란은 사그러드는데요. 2년이 지난 2019년 푸듀 시리즈에 대한 조작이 완전히 드러나며 다시 한번 아이돌 학교의 조작설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혜인 갤러리에 이혜인의 아버지가 장문의 글을 썼는데 이혜인은 아이돌 학교 촬영 중 전속 계약서라는 걸 쓰고는 활동을 시작했고 회사 측에선 오디션에서 떨어졌어도 몇 달 이내에 데뷔를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전혀 활동이라는 것을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 출연 전에 이미 37명을 사전 선발한 후에 3,000명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는데요. 프로미스9의 멤버 중 일부는 이미 촬영 전에 CJ와 계약까지 했다고 폭로합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멤버를 띄우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투표 조작은 인정하지만 시청률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한 일인 만큼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푸듀 조작한 PD들은 줄줄이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하니 아이돌 학교 재판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아내의 맛입니다. 아내의 맛은 부부들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송가인의 아버지에게 전라디언이라는 자막을 쓴다든지 김영아에게 럭셔리한 인생만 강요하여 출연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나름 잡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설수의 끝판왕은 바로 함소원이었는데요. 이미 함소원은 5살 연하의 중국 재벌 2세 장웨이라는 인물과 사귀었다가 헤어지면서 이별 선물로 수백억 원의 땅과 아파트를 받으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18살 연하인 진화라는 중국에서 의류업계에 종사 중이며 역시 재벌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의 맛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고부 갈등을 일으키거나 베이비시터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남편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자극적인 모습만 보여주었고, 심지어 중고나라에 10,000원에 판다고 올린 후 만나서는 20,000원에 판다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텐트를 사기로 하여 만나서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기도 하며, ATM기에 가서 모든 기계에 통장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쓰게 하기도 하는 등 비호감적인 모습들로 시청률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 도중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하면서 비호감의 극을 달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자 갑자기 부부가 결별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파오차이 이슈는 많이 사그라드는데요. 다시 둘이 재결합을 했다며 호응하는 산지를 올렸고 그렇게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소원의 초호화 별장으로 방송에 소개된 곳이 알고 보니 에어비앤비 숙소 아니냐는 의혹이 터지는데요. 함소원과 TV조선은 이에 대해 함구하였고, 심지어 광저우에 위치한 신혼집 또한 단기 임대 모델하우스라는 의혹이 터지며 모든 게 주작 아니냐는 여론이 크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방송 중에 중국에 사는 시어머니의 막내동생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막내동생 목소리가 함소원인 것 같다는 대역 의혹 역시 제기되는데요. 그 외에도 딸의 열이 39.5도가 나와 급하게 병원에 간 에피소드가 방영된 후에는 병원에 있던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미 병원에 카메라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대기하는 장면을 찍었으며 고열이라기엔 아이가 너무 평범해 보이더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예 돈 많은 사업가라는 진화 역시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지망생으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한 것으로 연예 대통령 이진호라는 유튜버가 밝혀냈는데요. 이 기사가 많이 나오자 함소원은 인스타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전 남친이라는 장외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는 인물이라는 의혹도 터졌고, 끊임없는 의혹들이 계속되자 결국 함소원은 의혹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며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다고 사과했고 아내의 맛에서도 하차를 하겠다고 밝힙니다. 가장 큰 시청률 1등 공신이었던 함소원이 하차한다고 하여서 그랬는지 TV조선에서는 아예 아내의 맛을 폐지시켜버리는데요. 심지어 출연자들에게 녹화 당일에 폐지를 알렸다고 하네요. 다음은 화성인 바이러스입니다. 화성인 바이러스는 약 10년 전 지금 유튜버 하면 성공할 사람들을 모아 소개시켜준 프로그램인데요. 시청률이 잘 나오자 화성인 X파일이라는 스피노프 방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 집착남으로 허경영, 고소집착남으로 강용석도 출연하였었고, 한 끼 식사로 만칼로리를 먹지만 몸무게가 39kg인 여자라든지, 설탕과 물엿에 중독된 여고생, 비계만 먹는 조각 몸매 여성, 본인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캐치걸, 엄청나게 매운 음식만 먹는 캡사이신 자매 등 정말 특이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소개했었습니다. 점점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주작 바이러스 아니냐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년간 남자 120명을 사귀면서 선물 받은 금액만 1억이 넘는다는 선물 집착녀가 출연을 하는데, 차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떡볶이를 사 먹자는 남친을 바로 차기도 하고 남친에게 성형비를 달라고 하는 등 정말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화제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악플이 달리자 아예 주인공이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는데요. 본인이 남자를 많이 사귀긴 했지만 30명 정도 사귀었었다고 처음에 제작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작진은 너무 약하다며 120명으로 늘렸고, 본인이 산 옷들도 선물 받은 것이라고 방송에 나왔으며, 성형수술비 역시도 협찬받은 성형외과에서 해줬지만 방송에는 남친이 12번 정도 해준 거로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개팅 받는 장면에 나온 남자도 제작진이 섭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악플이 쏟아지자 제작진에게 연락이 와서는 악플도 한때라며 컴퓨터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강남스타일이라는 강남 빠녀가 출연하여 본인은 강남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며, 촬영장인 강북에 와서 물을 먹어보니 확실히 강남과 물맛이 다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강북 김천은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난다며 먹다가 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예전에 아찔한 소개팅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발굴되는데요. 화성인에서는 청담동 며느리룩과 오피스룩만 고집한다고 했지만 그냥 잠바를 입고 있었고, 화성인에서는 가요는 안 듣는다고 했지만 티아라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집에 간다고 한 SNS 글이 나오며 강남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러자 결국 강남빠녀는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촬영 당일 작가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했고 촬영을 펑크내면 제작비 3배를 물라며 협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시스터 보이라고 하여 1분마다 친누나들에게 뽀뽀를 받고 밥도 누나가 다 먹여주는 분도 출연을 했는데 역시 논란이 되자 해당 주인공은 딱 보고 컨셉이고 조작인 거 모르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큰 누나로 출연했던 분은 안 찍는다고 했지만 카톡 오고 사정사정 부탁을 하여 찍게 되었는데 둘째 누나 보고 하루 종일 업고 다니라고 시키고 큰 누나는 더 심하게 해줘야 한다며 배에 대고 부르르르를 시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주작할 거리도 없었는지 화성인 시리즈는 수많은 논란과 함께 폐지를 하게 됩니다. 정말 방송 주작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